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저 금요일 밤한 9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내가 6월 12일 날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백신 주사를 이제 예약할 그런 연령대가 돼 가지고요. 6월 12일 날 이제 그 백신 주사를 맞겠다고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길 갔다가 여러분 일상에는 100% 안전한 것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땅이 갑자기 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땅바닥이 갑자기 꺼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100% 안전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뭐 땅이 꺼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예방 주사를 맞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디가 잘못되고 뭐 전신마비가 온 사람도 있다 어쩌다 뉴스가 나오는데 전신마비가 왔다는 것도 그 어느 그 간호조무사가 그랬다잖아요. 그 주사를 맞고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무슨 인과 관계가 있나 그거를 조사를 했다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회에 100% 안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한뭐 0.1% 미만의 0. 얼마 소수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만 되면 안전하다고 그래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그 6월 10일 날그 예약을 했습니다.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국민들은 자기 의사대로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다른 뭐 노바 백신이라든지 그거를 선택할 수가 없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 하면은 그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권해드리는 거는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이죠.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겁니다.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로부터 자기 건강을 지키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뭐, 1% 미만의 그 0. 소수점 이하의, 그 1% 이하의 그 아주, 그런 가능성을 뭐 겁내해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한 9시 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녹화를 한건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6월 10일 날 맞기로 예약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자기 기회가 오면은 꼭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짧게 끝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이니까 말이죠. 내일 토요일 날이고 하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이 또 다가오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